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6년 9월 4일 밤 10시 30분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한 여자 고등학교 인근 골목에는 야자를 끝내고 나오는 학생들의 인파가 한창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좀 한가해졌는데 그 와중에 수상한 차량 한 대가 눈에 띄었죠. 흰색 티코 차량인데 아까부터 주변을 배회하는 듯 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건한 중년 남성. 그는 지나가는 여학생에게 말을 겁니다. 여기 여고 학생이에요? 그러더니 이내 다급한 목소리로 윤리 선생님 A씨 알지? 아니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학생이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이상했습니다. 여학생들은 안 될 것 같다면서 그를 피했고 그런 식으로 이 남성이 접근했다가 보낸 학생이 3명.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학생이 그의 요청에 응답하게 되는데요. 당시 미술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던 17살 문양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며 남성의 흰색 티코에 올라탔고 자는 어디론가 빠르게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정도가 지난 밤 12시 문양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들어보니 문양입니다. 엄마, 나 지금 독서실인데 새벽 1시까지 집에 갈게. 귀가가 늦어진다는 딸이 직접 건 전화였기 때문에 부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그날 문양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딸을 기다리던 부모님은 새벽 5시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고요. 지난밤에 들어오다도 딸이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단 문양의 가출을 의심합니다. 17살이고 워낙 비슷한 나이대 청소년들 가출 사건이 빈번하니까요. 하지만 문양은 반에서 1, 2등을 다툴 만큼 모범생이었고 무엇보다 가출을 결심했다면 집에 몇 시에 오겠다는 전화를 직접 했을까요? 부모님은 단호하게 가출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고 그제서야 경찰은 납치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CCTV 추적을 해야겠죠? 우선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온 곳의 발신지 그곳이 중요할 텐데 추적해보니까 대구 달서구 대천동의 어느 공중전화 부스입니다. 문양의 학교에서 차로 몇 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전화를 걸었고 이후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종 4일이 지난 9월 8일 문양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 준비하세요. 남성의 목소리예요. 자, 이후에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5일 내내 13일까지 계속해서 걸려왔습니다. 납치 사건인 게 이제 확실한 거죠. 아니 근데 이상해요. 보통의 협박 전화라면 구체적인 금액이나 접선할 장소를 이제 말해줘야 되는 게 보통인데 이 남자는 그저 돈을 준비하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게 보니까 진짜 돈을 받겠다는 강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편 경찰은 전화의 발신지를 추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또 이상합니다. 전화가 각각 서울역, 부산 서구청, 뭐다 여러 군데에서 걸려온 거예요. 공중전화였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걸려오는 전화 속 목소리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고 여긴 최소 한 명 이상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던 중 이번에는 또 다른 새로운 남성이 문양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가 말하길 자신이 청소부인데 이상한 쪽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집 전화번호와 함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 아빠 도와주세요. 여기가 완월동이라고 하네요. 완월동. 지도를 찾아보면 이곳은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실제 지명입니다. 하지만 사실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공식적인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부산에도 일명 완월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 서구 충무동과 초창동 일대의 한 구역인데 이곳이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 즉 홍등가라는 것이었죠. 경찰이 해석을 했을 때 쪽지 속에서 말하는 그 완월동은 실제 지명이 아닌 부산 홍등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듯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대구에서 납치된 17살 소녀가 부산 성매매 지역으로 갔다는 건데요. 경찰은 수사를 부산 지역으로 확대해야 되나 싶었죠.
아니 근데 그럼 공중전화는 왜 서울에서 걸려온 걸까요? 이거 수사가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실종 8일째인 9월 13일 이번에도 범인의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이 빠르게 발신지를 추적했더니 여긴 부산의 한 구청 민원실 공중전화 부스였어요. 다행히 거기에 CCTV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녹화 영상을 살펴보는데 한 중년 남성이 포착됩니다. 이놈이에요. 신원을 파악했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서 행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부산이 아닌 대구시 달서구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남성을 검거하는데 성공합니다. 붙잡힌 사람은 당시 50세였던 김수길, 중고차 판매원이었는데 뭐 범행을 극구 부인합니다. 체포되고 나서도 자신은 문양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누가 시켜서 한 거라고 그냥 발뺌하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경찰은 이미 김수길이 범인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던 때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김수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그래서 문양이 어디냐? 라는 질문에는 경찰 모두가 깊은 탄식을 하고 말았죠. 그가 털어놓은 사건의 전말을 볼까요? 사건 당일 김수길은 동거녀와 싸움이 있었고 술을 마신 후 홧김에 집을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성욕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힌 채 송현동 한 여자 고등학교 인근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 여학생들을 쉽게 유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 이름을 이용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학부모인 척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윤리 선생님의 이름을 알아냈고 자기가 마치 지인인 양 그 선생님 이름을 대면서 사고가 났으니 가달라, 함께 가달라 라는 말로 학생들을 유인합니다. 이때 다른 아이들은 피했지만 문양만큼은 돕고자 하는 마음에 김수길의 덫에 걸려두게 만 거죠. 아이를 차에 태운 후 김수길은 달서구 인근에 있는 옛 비상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당시 공단 개발을 핑계로 좀 방치가 되고 있던 곳이에요. 활주로 한켠에는 버려진 버스와 막 차들이 방치되어 있고요. 거의 폐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아주 스산한 장소였죠. 주변에 사람도 없고 범행을 위해선 최적의 장소였을 겁니다. 김수길이 그곳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문양을 데리고 가던 그 순간 한 가지 기억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자신의 동일한 성폭행 범죄 사건이었죠. 그때로부터 5년 전인 2011년 11월에 김수근은 이날과 똑같이 학교 인근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 이름 막 거론하면서 아이를 유인한 것도 동일해요. 이 범죄로 붙잡혀서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했는데 앞서 경찰이 이 사람이 범인인 걸 거의 확신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유사한 전과 때문입니다. 한편 사건 당시에 김수길은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김수길이 생각한 실수란 게 뭐냐면 피해 학생을 살려보내는 것이었죠. 그날 범인은 문양을 데리고 가장 먼저 간 곳은 먼저 공중전화 부스였다고 합니다. 위협을 하면서 직접 집에 전화를 걸도록 지시했죠. 당시 문양은 그럼 제가 전화만 걸면 저 살려주시는 거죠? 하면서 울며 애원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는 달성군 가창면 백년사 부근의 야산으로 아이를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손으로 목을 졸라 문양을 살해합니다.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자 시신 위에 나뭇가지를 대충 얹어서 은닉하고는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그런데 다음날 오전 9시 김수길은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음부를 훼손한 후 암매장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길은 부패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하지만 범죄 전문가들은 어디까지나 이게 범인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한 게 정말 살인 뒤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이런 끔찍하고도 엽기적인 행동을 먼저 한 건진 알 수 없었죠.
굳이 주요 부위만 훼손한 것은 부패를 위해서라기보단 또 다른 성적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의 범인은 사건을 단순 납치로 위장해야 했어요. 그리고 또 시신이 발견되는 걸 최대한 늦춰야 했고요. 그리고선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데 전국 각지에 있는 노숙자들을 섭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문양의 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해라 라고 시켜요. 그 청소부가 주었다는 쪽지, 그것도 역시 그가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양이 살인을 당한 게 아니라 인신매매로 어딘가 팔려갔다 라고 분위기를 몰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경찰 수사에 혼선이 빚어졌죠. 경찰은 협박 전화를 근거로 문양 이 사건 자체가 금품을 노린 납치라고 봤고요. 그러다 보니 성범죄 전과자인 김숙이를 미처 용의선상에 올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경찰은 수사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그 지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에 문양을 차에 태우기 전에 김숙일이 그 주변을 배회했잖아요. 이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걸 놓쳤던 거죠. 명백하게 초동수사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9월 18일 아침 10시 20분 김숙일의 현장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현장에 모여들었는데 김숙일은 다소 태연하게 검증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갑자기 경찰한테 막걸리를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뭐 갖다 주니까 범행 현장 곳곳에 그것을 뿌리기 시작하더니 아저씨가 잘못했다 하고 막 울부짖어요.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 왜 더 욕이 나올까요? 뭔가 이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내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처럼 느껴지는 건 저뿐일까요? 실제로도 대성통곡을 하긴 했지만 정작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조사해보니까 김숙일의 전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의 최초 범죄는 미성년자였던 16살 때 벌어졌어요. 강도 미수죄로 소년원에 복역을 했고요. 추후 1984년에 성폭행 혐의로 복역했던 전과도 있고요. 여기에 지난 2001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까지 포함해보면 도합 한 20년가량의 수감 생활을 했던 아주 악질 전과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또다시 나와서 성범죄를 일으켰고 이번엔 살인에 사체 유기까지. 그는 분명 본능에만 충실한 인면수심의 범죄자입니다. 당시 검찰은 김숙일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절대 다시는 이 사회에 나오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김숙일은 자신이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재판 내내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형을 줄여보려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뭐 판사는 그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지난번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뭐 중고차 판매를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걸 참작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거 2001년에 김숙일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그는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3년을 복역하면 그의 재발을 막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 걸까요? 출소한 지 1년 만에 똑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또 저질렀는데요. 글쎄요, 저는 한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이 감옥을 나와서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무려 62%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두 명 중 한 명은 또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범인 김숙일을 포함해서 김근식, 수원발바릭 박병화까지 재범을 저지른 성범자들을 통해서도 사실 이건 다 증명된 부분입니다. 뭐 전자발찌 있죠.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이 정말 있냐? 많은 논란이 있고요. 많은 범죄자들이 재범을 계속 저지르는 이 상황,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론 그래서 나온 방안 중 하나가 화학적 거세입니다. 실제로 약물치료를 했을 경우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92%나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럼 이 방법을 좀 더 확장시켜보면 되지 않나 싶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내 검찰과 법원은 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화학적 거세를 검찰이 청구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청구 기준도 까다롭고요. 이 범죄자가 성도착증이란 진단이 있어야 하죠. 그러려면 의료 전문가를 통해서 정신감정 받아야 하죠. 그러면 사건 처리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또 법원도 뭐 인권 침해 아니냐라는 논란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 화학적 거세 판결을 주는 걸 주저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는 사이 성범죄자들은 더욱더 우리 사회에서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김수길은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지만 동시에 그건 감형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시죠? 한 20년 지나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정말 이제는 성범죄자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처벌이 절실한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